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재밌었던 거는 네. 한혜연 씨와의 해피되기. 전 회장님이 뽑은 나 혼자 산다의 베스트 에피소드 슈스스 한혜연 씨와 함께한 해피 도전기인데요. 근데 살짝 도드라지긴 한다. 그래도 이게 패턴이 있기 때문에 좀 덜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하지, 이거를? 저는 뭐 진짜 조만간 짜라네. 보니까 어떠세요? 한 해를 쭉 돌아보시니까. 저렇게 재밌었나 내가? 저렇게 재밌었나 내가? 좀 그런 거죠.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네. 올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멘붕이에요 지금. 약간 좀 부담도 되시겠다. 부담 많이 되죠. 저희끼리 모여서 그 얘기도 했어요. 정말 나래랑 기아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현재 장마전선이 남아하고 있어서 주최하지 못해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아나운서가 된 전영무 씨 2층 예능감으로 시청자들을 깜짝 놀래키게 됐습니다. 유세윤 아나운서 이렇게 연결했어요. 계속된 꿈인 걸까? 이건 뭐 이 프로에서만 10번 쳤어요. 이거 아나운서 서비스인 거죠? 아나운서 때. 이게 홍대에서 배웠던 춤. 진짜. 맞아. 참. 아나운서실 전체 춤 금지령이 내린 적이 있어요. 춤을 너무 저질로 쳐놔가지고. 약간 경박하게. 네, 품위를 많이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냥 저 때문에 모든 아나운서가 춤을 못 췄어요. 살아있는 예능의 전설 예능 대부 이경규 씨와 함께한 남자의 자격을 시작으로 국민의 지윤언님 유재석 씨와는 당시 톡톡쇼 해피투 메달을 보셨어요?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소진을 모르는 직진 화법 김구라 씨와도 티격태격 호흡을 맞췄고요. 독보적인 예능 천재 토크 최강자 신동엽 씨까지 대한민국 톱 MC들과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완전 사랑하네. 이제 가장 합이 잘 맞는 형님과 가장 아닌 형님 녹화 호흡은 신동엽 씨가 제일 잘 맞고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된 것처럼 여기 건너뛰자 말 안 해도 건너뛰어 있어요. 제가 건너뛰어도 알아요. 오래 산 부부처럼 잘 맞는 것 같고 최악은 김구라입니다. 진짜? 네, 너무 힘들어요. 무슨 산악인도 아니고 산을 너무 많이 타요. 방송을 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앞으로 그럼 함께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이상민 씨, 우리 섹션 MC, S본부에서 시상식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 형님은 약간 알파고 같아요. 프롬프터에서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진행돼요. 뭐 이렇게 농담을 하면 되게 당황을 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